정부는 통신과 의료, 공공부문 등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올 상반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호석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금융 이외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통신과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고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